직입적으로 묻겠다. 내 스승 김종직이가 제조 임금을 진시황제에 비유한 것이 사실이었다. 알면서 물으시오, 몰라서 물으시오. 조의 의자는 노산군을 비유한 것이랬다. 굳이 내 스승님을 걸고 넘어지시는 것을 보니 아직도 내 스승님의 그림자에 깔려 지내시는구려. 허기야, 서울 출신이 별 수 있겠소이까? 뭐시, 이런 못된 놈을 본. 그래, 왜 굳이 사죄에 조의 제문을 쓰느냐? 전하, 어찌하여 이런 간신배를 가까이 두시옵니까? 전하, 또한 어찌하여 사초를 보셨사옵니까? 왕이 사초를 꺼내보고 사관을 욕되게 하오시면 장차 이 나라의 춘추는 누가 기록할 것이오며, 또한 춘추를 기록한다 한들 그 누가 올바로 기록할 것이겠사옵니까? 네가 기록한 것은 역사가 아니었느니라. 신은 맹세코 보고 들은 바를 썼을 뿐이옵니다. 전하, 성종대왕을 생각하시옵소서. 선비들을 늘 가까이 두시고 선비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시던 성종대왕을 생각하오시면 이런 짓은 못하실 것이옵니다. 저는 이극돈 같은 간신대의 꾀에 빠져 사활을 일으키시는 못할 것이옵니다. 이놈! 목숨을 빌어도 수한살 놈이 감히 추상전화와 대신들을 우롱하다니! 이런... 전하, 어서 이 자를 군문하소서. 이것 보시오! 좌천성 나으리! 뭐야? 나으리? 아무리 나와 해묵은 감정이 있다 한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아니, 이놈이 지금 뭐라고 주둥아리를 올리는 게야? 어찌하여 임금이 사초를 보게 했단 말씀이오? 그라고도 실력 편찬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무엄한 놈 같으냐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하, 부디 심기를 추스리시어 이 일을 똑바로 보시옵소서. 예극도는 성종대왕 시절 그 간사함이 극에 달해 저희 대관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일이 있사옵니다. 그 묵은 감정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놈! 전하, 저자의 말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사옵니다. 어서 국문에 임하소서. 전하! 이극도를 먼저 문초하셔야 합니다. 감히 사관의 신분으로 윤여성 등과 사초를 누설한 죄 반드시 중하셔야 합니다. 네, 이놈! 조선 10대 임금인 연산군 4년 7월,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100년이 갓 지난 1498년의 한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호조 좌랑이자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관 김일손의 비명과 함께 조선 왕조의 역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무오사화, 무오년에 선비들이 큰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갑자, 기묘, 을사사화와 함께 조선 4대 사화의 하나였던 이 무오사화가 남긴 역사적 상처는 크고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500년 전 15세기의 막바지에 발생했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 중 하나인 무오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오사화의 배경과 진행과정, 그 관련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과연 그 무엇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 역사소설이나 역사극의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왕이기도 한 그가 19살의 나이로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 시기, 조정은 이른바 군구파와 살인파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다. 고려가 망하자 초야에 묻혀 성리학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성종의 후원으로 중앙에 진출한 살인파의 젊은 지식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돕고 공신이 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훈구 대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었고 연산군은 이러한 살인파의 힘에 점차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성종의 장례의식 문제를 놓고 살인파와 충돌하게 된다. 전하, 승하하신 성종 대왕께서 불교를 멀리하신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어찌하여 수륙제를 올리려 하옵니까? 그래서 경원 순수한 효심에서 내가 수륙제를 올리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것이요? 전하의 효심을 어찌 초라도 막겠습니까? 다만 유교가 아닌 불교의 길이니 따르지 마시라 주청드리는 것이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수륙제는 자식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요. 그걸 누구 불교 숭상이니 뭐니 시비를 가리려 든단 말이오? 전하, 제를 올리는 일은 불교를 숭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옵니다. 서둘러 제를 올릴 준비를 하교하시옵소서. 전하, 수륙제는 아니될 일이옵니다. 수륙제는 사도이옵니다. 전하, 이제 전하께서는 새 정치를 펴셔야 하옵니다. 처음부터 바른 정치의 길로 나아가소서. 지금 경들은 주상인 나의 효심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충성이 아니오. 이는 단지 말하기 좋아하는 선비 무리들의 나쁜 습성이오. 전하, 성종대왕께서 싫어하신 불교의식을 굳이 따르려 하시면 오히려 불효가 되어옵니다. 수륙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종대왕의 유교가 없었사옵니다. 수륙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수륙제를 올리지 말라는 성종대왕의 유교 또한 없었사옵니다. 하오니 수륙제를 올려도 무방하옵니다. 옳은 말씀이요. 영의정은 즉시 승정원에 명하여 제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예, 전하.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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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들은 다시는 이 일은 나서지 마시오. 수륙제 문제는 일파만파로 확산된다. 성균관 유생뿐 아니라 당시 감찰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던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 3사의 젊은 사림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이 문제는 일종의 힘겨루기였다. 연산군은 사림파라는 신진 세력을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려 했고 사림 역시 연산군의 집권 초기부터 자신들의 발언권을 넓혀놓고자 했다. 더구나 사림의 반대편에는 이극돈, 유자광 등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훈구 대신들이 있었기에 이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했다. 불교 행사인 수륙제를 올리라는 명은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예체도에 맞지 않는 일로 효성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펴야 할 처음에 서 있습니다. 부디 사악한 길을 버리고 밝은 예물을 따르소서. 결국 이 사건은 150여 명의 유생들이 투옥되고 일단락됐지만 연산군은 이때부터 살인파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 밑바탕에는 살인 세력의 견제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연산군과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살인파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연산 즉위 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인 훈구파. 이 훈구파와 살인파 사이의 갈등은 이미 해묵은 것이었습니다. 성종 때 살인파들이 원하던 대로 유향소가 복립되었으나 곧 훈구파의 지방통제기구인 경제소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향소를 통한 향촌 자치의 강화로 훈구파에 대항하려고 했던 계산이 빗나가자 성종 말년께 와서 살인파는 훈구파를 직접 탄핵하고 공격합니다. 이는 그만큼 성종 말년에 와서 살인파들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
임사홍의 아들 임광재는 오이 토총부를 장악하여 병권이 평조보다 오히려 강해지니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두렵사옵니다. 전하, 무령군 유자광은 전라도 남원 땅을 모두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고 농사꾼들을 자신의 노비로 삼았사옵니다. 이는 위로는 전하를 능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것이오니 마땅히 그의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또한 이극도는 그의 네 형제와 함께 오국이라 칭하여 무소불위의 권세를 남용하며 극한 삶과 사치 방탕함이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이 또한 모조리 충벌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하의 성덕을 가리고 있는 저 윤필삼 대감 때문이옵니다. 뭐라고? 윤 대감 때문이라니? 그러하옵니다. 윤필삼 대감은 유교를 버리고 불교를 숭상하려 하옵니다. 이렇게 간사한 귀신이 정승의 반열에 앉아있으니 어찌 하늘인들 외면하지 않겠사옵니까? 뭐라고? 하오니 도대체 윤필삼 대감을 삶아서 죽여야만 이 가뭄이 해결될 것이옵니다. 이놈의 감히! 어찌 그리 함부로 입을 놀리는고? 감히 정성을 팽용에 처하자고 주장함. 또 어찌 정성을 감기로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전하, 윤필상이 저렇게 간사함에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귀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영의정 윤필상, 당시 훈구파의 중심 인물인 그를 살인파는 간사한 귀신 같은 자라고 비난하면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렇게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격한 대립의 불씨를 아는 채 연산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예, 그 살인파의 그 유향소 복립 운동이 훈구파의 강한 중앙 집권 관료 체제 장악력으로 해서 실패를 하자 이 살인파들은 결국 그 무대를 중앙 정계로 옮겨 가지고 이 은관 활동을 통해서나 또는 자기네가 영향을 미친 그 성균관 유생들의 그 이 상소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훈구파 대신 개개인의 그 비리 행위 그러니까 어떤 그 지방민들에 대한 수탈 행위나 또는 부당한 방법의 그 치부 행위 이런 것을 그 비판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비판을 받는 그 훈구 대신 측에서도 굉장히 그 감정이 아주 상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양자의 대립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하자마자 서둘러 실록청을 설치하고 아버지 성종의 실록을 편찮게 한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당시 훈구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좌찬성 이극돈을 임명한다. 그에게는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공신이나 호관대작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 소위 오극이라 불리우고 있었다. 사림들은 이극돈 형제들의 횡포를 맹렬히 탄핵했고 따라서 살인파에 대한 이국돈의 감정은 극도로 나빴다. 이런 그가 성종실록 편찬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김일손이가 어떤 사람인가? 왜 그러실지요? 기계가 대단한 사람 같구만. 참 잘 보셨습니다. 전필재 선생의 제자들 중에서 학문은 김갱필, 기계는 김일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어디에 있는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청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가 큰일 날 소리도 함부로 써놨구만. 예? 소릉을 복위해야 한다고 했구만. 소릉이라면 단종 모친의 무덤이 아닙니까? 허허, 이거 우리끼리 이망정이지. 이걸 주상전하나 왕실 종친들이 보았었다면 꽤 시끄러울 걸세. 아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왕이 사촌을 보다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아니, 이건... 아, 이것 좀 보세요. 이극도는 세조 때 불경을 잘 외운 덕분으로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으며, 조정에 국상이 났는데도 관기를 끼고 놀았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예, 대감. 김일손이 이놈, 이런 고야놈 같으라고. 그래,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저뿐만 아니라 낭청 성중음도 함께 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젊은 것도 벌써 보았다고? 허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입을 단단히 막아놓았습니다. 이런 맹랑한 일이 있나?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왜 그러시는지요, 대감? 정말이지, 그걸 본 사람이 성모인가 하는 놈하고 자네밖에 없단 말이지. 예, 그러합니다만은. 역시 당영형이십니다. 아, 네. 역시 김일손의 그 기계 하나는 알아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근래 윤효선 당상이 좌창성 이극돈을 만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이극돈에 관한 사촌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 그렇다면 사촌 유서를? 아하,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요? 모르지요. 하도 너구리 같은 인물들이라 무슨 일을 꾸밀지. 자자자, 다 잊고 술이나 한잔 합시다. 아이고, 나리들. 에? 아니, 그러고 보니 다 아시는 분들이구만. 어쩐 일 들이십니까? 에헤, 이 왜들 이렇게 놀라십니까? 에? 아, 그리고 자네, 내 자네 스승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그래 나한테 술도 한 잔 안 권할 참인가? 당신한테 줄 자는 없소이다. 가보시오. 에헤, 이 보게들. 나 참. 입신을 하려면은 세상을 멀리 볼 줄 알아야지.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가? 응? 자네들처럼 책에 나오는 글귀나 외운다면은 머지않아 삭탈관직 당할 게. 내 말 명심들 하게. 닥치시오! 예, 천하의 못된 간신배 같은 이라고. 서울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는 거요? 간신 설 알았소이다. 내 오늘은 이 자리를 비켜드리리다. 아하, 나 이런 참. 자자자, 이랑 술 한 잔씩 합시다. 참 오늘 유자광. 그는 첩의 자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살인파뿐 아니라 같은 훈구대의 신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아야 했다. 이 시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고 공신이 된 유자광. 그러나 지금은 성종 때 받은 탄핵으로 큰 벼슬 없이 재기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극돈.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기록을 대대손손 남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 기록을 없애버릴 수도 없었다. 당시에는 사초를 없애거나 고칠 경우 극형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실력 편찬의 책임자인 이극돈은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갈등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전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습니다. 이 필시 사초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아, 저들도 글은 읽은 사람들이니 역사와 사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거다니까. 모를 리야 없겠지요. 사초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종묘 사직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조상의 유골까지 팔아먹는 훈구 대신들 아닙니까? 아, 그래도 윤호선 당상은 명색이 사관 아닌가? 글쎄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시지요. 책임질 걸세. 대감, 자네 평생 벼슬 길이 이번 일에 달려있네. 그리고 자네 눈에도 내가 국상 중에 기생이나 끼고 놀러나 다닐 그럴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문제 아닌가? 아무리 사초라고 해도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감, 실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기록됐다면은 대대손손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잊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한다는데 내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오나 대감. 아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조용히 처결되도록 도와주시게. 이렇게 이른 시각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이제야 등청하는가? 아니, 무슨 일이신지요? 아니, 이거는 김일손의 사초가 아닙니까? 김일손이의 사초를 좀 정리할까 해서. 아니, 몇 달째 덮어만 두고 있다가 오늘에야 새삼 이러시니 이상합니다. 이상할 게 뭐 있는가? 김일손이는 어떤 사람인가? 몇 번을 물어보시고도 또 물어보십니까? 절개와 지조가 보통이 아니신 분이죠. 만에 하나라도 사초가 실록에 실리지 않고 빠진다면 아마 피를 토하실 겁니다. 이 사초가 누락되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다시는 그런 소리 말게. 하오시면 김일손의 사초를 이제 입주하시지요.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기독한 놈이 있나? 예? 김일손이 그런 말일세. 선왕 때 광화심사에서 1등으로 거론되는 것을 내가 아직 들려물었다고 하여 2등으로 주장하였더니 이놈이 그 일을 원한을 품고 있다가 사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 뒷덜미를 치고 나오다니. 내 이놈을 반드시 응징하고 말 걸세. 김일손이 이놈뿐만이 아니라 사림의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하고 말 거야. 자넨 끝까지 날 도와야만 할 걸세. 심상치 않아요, 아무래도.
돌아가는 사정을 타경 형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순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방도라도 세우고 또 같이 의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래야 자기도 나름대로 준비를 할 테고. 아니 준비라니요? 아 아닐세. 제가 청도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일손 형의 사초를 찬송 이극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버릴 궁리를 한다는 소문이 찾아와요.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합니다. 타경 김일손. 성종때 문과에 급제해 사관이 된 그는 호조좌랑으로 있다가 모친상을 다해 고향인 경상도 청도에 내려가 있었다. 살인파의 거두 김정직의 제자로 태쪽같은 절개를 지닌 인물. 바로 그 김일손이 기록한 사초가 이극돈을 괴롭히고 있었다. 자, 찬성대가... 무영군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이사 팝니다. 아 제가 어디 보돌 때려왔습니까? 명색이 공신이신데 못 오실 것까지 없겠지요. 거기에 뭐 서울 출신들은 비장도 좋은 모양입니다만. 아 대감께서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길래 입문이나 할까 하고 왔더니만은 이렇게 문전 축쟁이 그냥 돌아가야겠습니다. 고민이라니 내가? 당치도 않은 소리를. 그 사촌 문제로 다 고민이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잘못 들었나? 아무튼 그냥 가야겠습니다. 자 이보시오 무령군. 뭐라고? 세조가 덕종의 후궁 소훈윤 씨를 범했다고? 이런 난삽한 문장이 있나? 이런 발칙한 것들이 있나? 대감? 그래, 저, 이게 전부인가? 아니야. 어째, 이것도 김일선의 사초입니다. 저 어디 불필 좀 가까이 대보게. 예. 이 제문이라. 아, 이럴 수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조이 제문이라. 됐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의 조이 제문. 전필제 김종직이 꿈을 꾼 후지였다는 이 글은 단종을 죽인 세조를 초나라의 왕 의제를 죽인 항위 비유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다.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 이 글을 사초에 기록하고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통해 단종에 대한 충심을 은연중에 나타냈다고 했으니 그것은 곧 사림들이 왕실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글입니다. 즉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글이죠.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그의 사초에다가 수록했는데 그 뜻은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그를 도와서 정권을 장악한 훈구파들의 존재 명분을 거부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당시 훈구파들로서는 이 글의 사초 수록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소이다. 아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시죠, 무령군 내가. 아 물론 나 혼자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건 종사의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아 더더군다나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라는 자가 나 세일 출신인 제가 뭘 안다고 얘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천하의 좌찬성 대감께서 이거 왜 이러시오이까 무령군 대감? 이 문제는 대감과 나 사이에 사사로운 소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림이라는 것들의 오만 방자함이며 곧 그들의 특세는 우리 훈구 대신들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면은 대감께서 무슨 보관이라도 아무런 보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의논을 드리는 게 아니겠소이까. 더군다나 김종직이라고 하면은 무령군 대감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김종직이라. 저 글씨가 누구의 것이더냐? 예, 저 유자강 대감의 글씨이옵니다. 뭐라고? 그 서울 출신 유자강 말인가? 아, 예, 그러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고을에 행차하셨다가 기념으로 남기신... 시끄럽다! 유자강이가 누구더냐? 감히 그따위 인물의 현판이 걸려있다니! 여봐라! 아, 예. 당장 저 현판을 떼어내서 불살라버리도록 해라! 못들 하는 게 당장 시행치 않고! 아, 예, 예, 예. 큰 일을 해내셨소이다, 좌찬성 대감. 어떻소이까? 이건 하늘이 준 기회요. 명색이 이 나라를 이끌어온 우리 공신들은 모욕하던 저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요. 아, 이러다 뿌리겠소이까? 이 조의 제문이 살인파의 뿌리를 뽑아줄 것이오. 그리 돼야지요. 아니, 영의정 노사신과 파평분군 윤필상 대감을 부르시오. 아니, 대감. 대감께서 실록청 일을 맡고 있다니 그럴 리 없겠지만 모르는 일이지 않소. 사관들이 말썽거리를 없앤다고 사초를 삭제해버릴지도. 서둘러야 합니다. 알겠소이다. 자네는 뭔가? 사관이옵니다, 도승지 대감. 자네, 목이 몇 개인가? 예? 물러가게. 아니 됩니다. 임금이 사관을 물리치고 대신들을 독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내 말 들어. 식술들 낯이라도 보고 죽으려면 여기서 물러나.
이날의 연산군 일기를 보면 윤필상, 유자광 등이 비밀스러운 일을 아르기를 원하니 연산군은 사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승지 신수군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 제도는 왕과 신하가 만날 때는 반드시 사관이 참석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관을 내쫓고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은 만남의 내용을 떠나 이미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사건이었다. 김일손의 사초에 세조대왕의 악업을 적었사옵니다. 악업? 악업을 적었다니요? 세조대왕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중신들을 죽였사오며 그리고 또 덕종대왕의 후궁까지 범한 비륜이었다고 적었사옵니다. 무엇이라고? 덕종의 후궁까지 범한 폐륜이라니? 도대체 김일손이가 어떤 놈이길래? 전하, 몇 해 전에는 소농을 복구해야 한다는 불충한 상소를 올린 적도 있었사옵니다. 그래요? 전하, 서둘러 김일손을 잡아들일 하명을 내리소서. 이른바 살인이란 무리들은 제 스승의 말이라면 서럭 임금께 불충한 바가 있어도 그 말을 따르는 무리들이옵니다. 또한 김일선은 영남학파의 오두머리라는 김종직의 제자로서 황망한 말로 사초를 더럽혀 놓았사옵니다. 어서 서둘소서 전하. 여봐라 도승지. 예 전하. 의금부로 하여금 김일손이를 잡아오게 하라. 어서 서둘러라. 예 전하. 마침내 훈구대 신들과 연산군이 손을 잡았다. 김일손의 사초를 빌미로 살인파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즉위 초 성종의 장려의식 문제를 놓고 자신에게 강력히 대응했던 살인 세력에 대해 연산군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훈구 세력에 의해 위축되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 성종이 중용했던 살인들이 이제 자신의 시대에 와서는 반대로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연산군은 그런 살인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조의 재문은 그들을 공격할 좋은 구실이 된 것이다. 들으시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오. 종묘사직에 관한 일이오.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직접 재인을 심문할 것이오. 허니 경들은 가서 김일선의 모든 사초를 이리로 가져오시오. 전하. 전하. 장으로 임금은 사초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자찬서. 그래도 말만 앞세우는 못된 살인의 무리들과 다를 바 없구리. 전하,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에? 전하께서 조의 재문뿐만이 아니라 굳이 이 사초의 전부를 보시겠다고 하시니. 글쎄 옵시다. 근데 좌찬성께서는 더더욱 난감하시겠소이다. 그 김일손의 사초에 대감에 관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오, 무령군 대감? 감히 어느 놈이 사초의 내용을 공개했단 말씀이오? 대감께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십니까? 감히 누가 사초를 공개했다고 이러십니까? 제 말뜻은 대감도 나도 우리 파평 무언군도 사초에 몇 마디씩 올려있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자 그만들 하시고 그래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초의 열람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설례가 없는 일이에요. 동감이 옳시다. 전하께서 끝내 사초를 보시겠다면은 앞으로 어느 사관이 감히 직필을 하겠소?
맞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사관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그야말로 역사는 누가 기록하겠는가? 어찌 이렇게 한가한 말씀들만 하고 계십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초 열람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막아야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모두 사정전 앞에 거적을 깔고 앉읍시다. 성균관 유생들도 동참시켜야 합니다. 허허, 함부로 움직일 일이 아닙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크게는 이 나라 종묘 사직을 위해서요. 좁게는 김일선 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전하, 임금은 결코 사초를 보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세종께서도 일찍이 태종임금의 역사를 보시려 했다가 그만두신 일이 있사옵니다. 그 후로 세종께서는 성군의 길을 걸으셨사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나는 성군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까? 전하, 만약 전하께서 사초를 보신다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옵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사사로이 김일손의 사초를 보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역모를 다루는 일이에요. 조정을 업신여기고 왕조의 임금들을 능멸하는 사초를 보겠다는데 무슨 말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당장 사초를 올리세요! 만약 명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중벌로 다스릴 겁니다. 지금 밖에 삼사의 대관들이 몰려와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라더냐? 예, 사초를 보시겠다는 명을 거두어 달라는. 무엇이라고? 이런 발칙한 것들이 있나? 내 이것들을! 지금 못 들어가는 건가? 저라! 사초를 보시겠다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께서 사초를 보시오면 이 나라는 이제 역사가 없는 미개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난 사초가 아니라 증거를 보고자 함이야. 어니 물러들 가거라. 전하, 저희들은 대간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자 직언을 하고 있사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직언? 내 이미 오래전부터 말만 앞서오는 고리타분한 그대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음에 이번에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노라. 당장 돌아들 가거라! 전하! 이런 발칙한 내금의 군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이것들을 내치지 않고! 전하! 당장 이것들의 입을 막아서 밖으로 끌고 가거라! 전하! 임금의 사초 열람 문제. 많은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말려왔던 이 원칙적인 금기를 연산군은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초 열람 반대에 있어서만은 이극돈과 젊은 사림들의 입장이 일치합니다. 물론 이극돈은 사초연람 불가라는 원칙의 고수보다는 사초에 적혀 있는 자신의 비행을 연산이 알까 두려워한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산의 의지는 강경했고 또 그에게는 세종과 성종과 같은 어진 임금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림파라는 젊은 지식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비판하는 귀찮은 존재들이었고 이들의 세력이 커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살인파의 길을 꺾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보고자 했던 연산군에게는 사초열람 불가라는 원칙도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연산군은 살인파와 일부 혼구 대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사초를 보고야만 합니다. 김일손의 사초를 읽은 연산군의 분노는 컸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한 조의 제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연산군 자신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산군의 사초열람이 상징하는 바 역시 컸다. 임금의 힘 앞에는 어떠한 정치 이념이나 제도도 아무런 견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정치의 원칙과 질서보다 임금의 강압적인 힘이 우선하게 됐다는 점에서 연산군의 사초열람이 상징하는 바는 컸던 것이다. 그래, 무슨 내용이요? 조의 제문이라는 것이. 전하, 한마디로 노산군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죽게 한 세조 임금을 비난하는 내용이옵니다. 도대체 김종직이란 자가 왜 그때 글을 썼단 말이오? 전하, 이 자칭 기계 있는 선비라고 하는 무리들이 거기가 이러하옵니다. 그들은 고려 말에 포운 정몽주와 야은 길제를 스승으로 삼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모두 태조 도양에게 등을 돌린 역적들이 아니오?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아조에 대해 비판적이었사옵니다. 그리고 또한 화려한 언술로서 저희 같은 미진한 훈구 대신들을 탄핵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성종 임금의 눈에는 아름답게 비치기도 했겠지요. 이미 그 방자함이 하늘에 이른 무리들, 약간의 힘을 믿고 온 조정을 들쓰시는 저 무리들을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것이오. 전하, 이 모든 죄가 죽은 김종직으로부터 비롯됐으니 그의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안 그렇소? 어르신 말씀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전하의 단호하심을 보여줘야만 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사죄 조의 제문을 쓰느냐? 전하, 어찌하여 이런 간신배를 가까이 두시옵니까? 전하, 또한 어찌하여 사초를 보셨사옵니까? 왕이 사초를 꺼내보고 사관을 욕되게 하오시면 장차 이 나라의 춘추는 누가 기록할 것이오며, 또한 춘추를 기록한다 한들 그 누가 올바로 기록할 것이겠사옵니까? 네가 기록한 것은 역사가 아니었느니라. 신은 맹세코 보고 들은 바를 썼을 뿐이옵니다. 전하, 성종대왕을 생각하시옵소서. 선비들을 늘 가까이 두시고 선비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시던 성종대왕을 생각하오시면 이런 짓은 못하실 것이옵니다. 전 이극돈 같은 간신대의 꾀에 빠져 사활을 일으키시는 못할 것이옵니다. 네 이놈! 목숨을 빌어도 수한살 놈이 감히 추상전화와 대신들을 우롱하다니! 전하, 어서 이 자를 국문하소서! 이것 보시오! 좌천성 나으리! 뭐야? 나으리? 아무리 나와 해묵은 감정이 있다 한들 어째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오? 아니, 이놈이 지금 뭐라고 주둥아리를 올리는 게야? 어찌하여 임금이 사초를 보게 했단 말씀이오? 그라고도 실록 편찬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 진짜 무엇만 좀 같으냐고! 감히여 이거 어디라고! 전하, 부디 심기를 추스리시어 이 일을 똑바로 보시옵소서. 예극도는 성종대왕 시절 그 간사함이 극에 달해 저희 대관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일이 있사옵니다. 그 묵은 감정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놈! 전하, 저자의 말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사옵니다. 어서 국문에 임하소서. 전하! 이 극도를 먼저 문초하셔야 합니다. 감히 사관의 신분으로
윤여성 등과 사초를 누설한 죄 반드시 중하셔야 합니다. 이놈! 사건은 확대되고 있었다. 이 기회에 살인의 길을 꺾어놓으려는 연산군. 살인과 훈구대 신들을 함께 누르고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유자광. 그리고 이 와중에 자신의 비행에 관한 사초의 기록을 희석시키려는 이극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우환이나 감정이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의 한 사람이 이극돈은 사실은 자기 비행에 관한 게 싫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이제 기록에 안 남기게 한다든가 보복을 할 생각에서 결국은 전자 조의제문의 의도, 김종직의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 결국은 세조를 비난한 거다고 해서 당시 군주인 연산군을 동원해서 그 살인 훈구파 대신들을 그 공격하고 있는 이 살인파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보복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맞으면 이것은 사초 그 자체는 이 실록청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였어요. 또 문제가 되더라도 그 쓴 개인에 대한 응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의도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살인파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보복의 그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마땅히 대역죄를 처단하소서. 김종직의 제자 중에는 김일손 같은 자가 많사옵니다. 이들을 모두 풍문하소서. 김일손과 같은 사초를 쓴 자들이 많사옵니다. 이들을 낱낱이 가려내소서. 한양에 김종직의 사당을 세우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소서. 김일손을 능지처참형으로 다스리고 그의 스승 김종직을 부가참시로 다루어라. 그리고 좌천성 이극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뢰지 않은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니 그를 파직하라. 주라. 주라. 조선 전기 영남 살인파의 거두 천필재 김종직. 한때 성종의 후광을 업고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던 살인파의 선도주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문장가이자 정치가였던 성리학자 김종직. 결국 그는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 때문에 죽은 지 6년 만에 그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하고 만다. 그리고 그의 제자 김일선 역시 능지처참형을 당한다. 결국 이 무오사화로 인해 살인파는 이목, 권어복 등 50여 명이 능지처참되거나 유배되는 엄청난 화를 입게 된다. 그것은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견제 세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견제와 비판을 통해 왕과 신하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안정과 발전의 길을 연산군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쓴 것을 보아서 그자가 쓴 다른 글들도 불충하기를 데 없는 것을 터 김종직의 모든 문직과
그가 남긴 글들을 모두 찾아내어 불태워버리고 아울러 김일선의 사초도 모두 태워 없애라! 수많은 젊은 선비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운 엄청난 참화인 무오사화. 이 무오사화로 인해서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인파는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무오사화 이후 조선은 세 번의 큰 사화를 더 겪습니다. 이후로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서는 참된 선비, 올바른 학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를 보기 힘들게 됩니다. 결국 무오사화는 고든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참된 선비가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는 나쁜 선례를 역사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오사화,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정치의 기본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초를 보지 말아야 할 왕이 사초를 보고, 사초를 노설하지 말아야 할 사관이 사초를 노설하는 바람에 어쩌면 덮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문제가 결국은 사화로 비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오사화, 권력과 지식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의 기본 원칙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